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오프닝 하기 어렵습니다. 교수님 지금... 마음에 들었습니까? 뭐 마음에 들 때까지 할 거면은 계속시켜야지 뭐 어떻게. 뭐 지금 시작한 거 아니었어요? 시작한 네. 겁니다. 네. 제가 긴급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첩보가 들어왔는데 지난주인가 제이님이 우리 빼고 회를 잡쌌다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2%와 함께. 아닌데? 아니 잡쌌잖아. 아니 아니요 저 아니에요. 동공이 흔들리고 있어요. 아니 돈신만에 썼다던데. 아니요 저 거기에 전 없었어요. 저는 야, 누가, 아, 저는 누가 작업 거야, 중이었어요. 네네. 네. 우리는 아, 모르는 일인데 딴 팀하고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아네 아, 저도 뭐 오라곤 했지만 아니, 나 먹을 열심히 수 있죠. 일했습니다. 저도 뭐 따로 먹은 거 있어요. 어 뭐요? 뭐 이 사람들이 아, 순대국밥. 아 교수님 지난 시간까지. 교수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나름대로 뭐 잘 지내는 것 같긴 한데 네. 아무래도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네네. 역시 불면증을 일으키고 있죠. 아 어떤 뉴스 때문에 그러십니까? 요즘 뭐 지난 도종환 우리 문체부 장관 관련해 가지고 주류사학하고 이 기대기들 엄청 까댔잖아요. 아 그랬나요? 네. 그랬나? 그렇죠. 네. 네. 아. 근데 이것들이 여전히 요즘 좀 잠잠해지긴 그러니까요. 했는데 최근 좀 잠잠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여전히 그 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역사 의식을 전파하고 있다는 거. 언론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 가지고 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아, 역시 그런 걸 듣다 보면은 이게 어떤 때는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역시 나라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그래서 술 만들고 있어요. 아, 잠이 안 와서. 술 먹을 때 저도 좀 불러주십시오. 아, 혼술이 좋아요. 아, 그러지 마시고. 박씨님. 네네. 박씨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뭐 역사 전쟁 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전쟁 중이시죠, 진짜? 전쟁 중입니다. 전쟁 예. 중이더라고요. 워. 히스토리 워? 네네네. 그렇죠. 아, 요즘에 정말 이 도종환 인사청문회 전후로 해가지고 네. 그 뭐 요즘엔 주류 사학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또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민 사학도 아니고 이제 매국 사학으로 불러달라. 아 좋은 뭐 얘기네. 스스로가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는 꼴이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뭐 아직까지 거기에 이제 요즘 그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뭐 유사 역사가 경도되고 있다. 네네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 세상의 식민 사학 그거에 이제 경도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쉬운 거죠. 이렇게 세뇌되어 가지고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뭐 환빤이 뭐니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왜곡되게 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바른 역사를 알아보자는 취지의 그런 대응들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이 국민들이 바르게 알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역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네. 전쟁 중 제가 예. 옆에서 조금 지켜봤더니 정말 전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다 같이 네.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저는 안 하고 있죠. 아니에요. 이 팟캐스트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시잖아요. 제가요? 어느 팟캐스트지? 이렇더라. 네. 아 그게 제 네. 유일한 제 일이죠. 아 그럼요. 네. 정보원. 네. 아, 저의 정보가 말이 좀 이상한데. 제이님 어떻게 네. 지내셨습니까? 회도 못 먹고 나는 그때 아, 그러니까요. 회를 먹고 있었는 같았는데. 네. 지난 이제 6월 12일부터 저희가 이제 긴급 호외로 도정한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계속 호외편을 내보내 드렸는데요. 놀랍게도 저희 팟캐스트도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호외편이 나가는 동안에 네. 구독자 수가 50명이나 와. 늘었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아. 네. 그래서 역시나 이게 뜨거운 이슈구나 하는 것을 좀 절감을 하면서. 근데 이제 저희가 원래 밟던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역사이다 성격에 맞는 본래 그 궤도로 이제 진입하기 위해서 홍삼문명을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어 볼 주제가 바로 홍산 문명이죠. 홍산 문명. 문명. 네. 홍산 문화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요하 문명이라는 말도 쓰고 또 네. 그걸 합쳐서 또 홍산 문명이라는 말도 요즘엔 좀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하 문명은 네. 중국에서
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형구 교수 같은 경우는 발의 연안을 끼고서 형성된 문화이기 때문에 발의 연안이라는 것은 중국 동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요서지역, 윤영성, 그 다음에 한반도까지 포괄하는 개념이 이제 발의 연안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발의 연안 문명으로 부르자. 이제 이렇게 제시해서 중국 학자들도 홍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네. 발의 연안 문명이 뭐 좋은 것 같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가 이제 계속 진행하면서 이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배달 조선 문명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녹음 주제 홍산 문화, 홍산 문명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인류의 4대 문명. 그렇죠. 뭐 여기 계신 분들 뭐 아마 다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외우고 있으시죠? 사지선다 하면 항상 그거 하나 나오죠. 네, 네네. 나옵니다. 예. 근데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솔직히 메소포타미아 문명. 네. 네. 그거 딱 하나 생각이 납니다. 아, 삼님이 그래도 간만에 역사 제대로 기억하는 게 하나 있었네요. 네, 네, 네. 그거밖에 없어요. 설명을 해 주시죠. 하나 알고 계시다니까. 메소포타미아. 그 이름만 기억해요. 지금 기존에 알려져 있는 세계 4대 문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시죠. 네. 네, 제가 정리해 볼까요? 네. 예. 4대 문명 하면 다 알다시피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또는 뭐 나일강을 끼고 있으니까 나일 문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4대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 두 강 유역에서 발달한 문명이고 황하 문명은 황하에서 인더스 문명은 또 거기에서 이렇게 발달된 문명입니다. 예. 뭐 요 정도로 간단히 할까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황하, 인더스, 이집트라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문명이 처음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처음 시작됐는데 약 5천년 전. 5천년. 그리고 막 많으면 한 뭐 6,500년인가요? 거기서 한 4천년 사이? 그 사이에 어떤 문명들이 강을 끼고 발달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4대 문명이라고 뭐 명명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기존 이 학계에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문명, 바로 홍산 문화가 발굴이 됐다, 발견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뭐 4대 문명 조금만 더 짚어보면 4대 문명이 세계 문명의 그런 뿌리가 된다라고 그렇죠? 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제 서양 문명의 뿌리라고도 알려져 있죠. 뭐 수메르 문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서양의 뿌리가 되고 또 동양에서도 황하나 인더스 문명 이런 문명들이 이제 생겨났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런 문명들조차도 동방에서 온 어떤 문명 집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4대 문명이라고 하면은 강을 끼고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갑자기 똑똑해져서 뭔가 문명을 일궈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 어떤 언어라든지 생활 풍습이라든지 그 지역의 그런 문명의 형태를 보면은 실제로 동방에서 고도로 발달된 그런 집단이 넘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와서 그 문명을 전수를 하고 원주민들을 교화를 시켰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연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메르 문명 같은 경우에는 수메르 문명은 동방에서 왔다. 그 전문가이신 뭐 크레머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수메르 문명이 동쪽에서 온 어떤 검은 머리를 가진 그런 어떤 족속이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런 거를 보더라도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 이런 것은 과연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두가 될 수가 있고요. 황하 문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황하 문명의 원류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마 이제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명들이 현재 인류의 기원이라고 하는데 현재 인류 문화의 기원의 기원을 찾아보는 거죠. 맞죠? 뭐 기원의 기원으로서 흐름상 그렇게 넘어갔을 수도 있고 또는 더 오래된 문명이 그냥 어디엔가 더 있을 수도 있는 독자적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일 수 있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5의 문명이라고 불리는 이 홍산 문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홍사 문화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4대 문명은 알아도 홍사 문명은 잘 모르고 있는데 네. 놀랍게도 이것은 20세기 최대의 발굴 사건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네. 어느 지역에서 발견이 됐냐면 중국의 내몽골 자치구 그리고 요령성의 접경 지역에서 발굴이 됐어요. 네. 근데 놀랍게도 이 4대 문명보다도 거의 뭐 1, 2000년이나 앞선 인류의 그런 시호 문명에 해당되는 그런 격의 문명이 이제 발굴이 된 겁니다. 굉장히 이슈가 됐죠, 사실은. 네. 이 문명의 주인이 누구냐, 이 문명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모든 이제 세계 문명의 그런 뿌리, 기원, 시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문명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 요화 문명이라는 용어를 앞세워서 자신들의 문명으로 이렇게 둔갑을 시켰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것은 뭐 제5의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국은 처음에는 뭐 신나서 팠겠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의 국경으로 보면은 중국의 영토에서 자기들 땅이니까. 네, 네. 중국의 영토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의 조상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면 팔수록 연구를 하면 할수록 자기들의 문화가 아닌 거예요. 한민족과 연관성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이제 플랜카드를 걸어놨냐면 신비의 왕국이다. 아, 신비의 네. 왕국이다. 제5의 문명인데 주인을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 자신들의 문명인 것으로 이제 둔갑시키는 여러 가지 공정들을 시행을 했던 네. 겁니다. 이 중국이 그 전까지는 어떤 콤플렉스가 있냐면 이 4대 문명 중에서 연대가 제일 낮아요. 이 계시 연대가. 공화 문명이? 네. 아. 서기 전 2500년에서 3000년을 잡고 있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자기들보다 500년에서 1000년 앞선단 말이에요. 특히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 자기들 다 1000년 이상 앞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했겠죠. 명세계에도 중화. 예. 세계의 중심이라고 자부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중화 문명 탐험 공정을 벌여요. 탐험 공정을 벌이는데 그 와중에 이 홍사 문화를 본격적으로 발굴하게 된 계기는 아주 우습게도 그곳 사는 주민의 발견한 유물 하나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네네. 홍사 문화 발굴은 프랑스 사람이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중원 침략의 한 방책으로서 시작한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뒤를 이어서 발굴 참여했는데 그 다음에 중일 전쟁 터지고 그 다음에 문화 대혁명인가요? 맞아요. 네, 문화 대혁명 네. 일어나면서 네, 한동안 이제 정체가 되죠. 근데 그 1971년도인가 적봉시 북구에 옹우 특기라는 동네가 있어요. 마을에서 땅을 파다가 이 쇳덩이 같은 게 하나 나온 거예요. 시자 형식으로 된 쇳덩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 주민이 보고 그 캔 사람이 그를 보고 뭐 이렇게 녹슬은 뭐 쇳덩이 나왔냐? 그러면서 이거를 이리저리 뭐 이렇게 뒤적거려 보니까 그 구멍이 하나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버릴까 하다가 아, 이거 자기 동생 그 장난감이라 만들어줘야겠다 해가지고 거기다 줄을 깨가지고 동생 보고 끌고 다니게 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애들이 우리 굴렁쇠 굴리듯이 줄에 깨가지고 애들 뭐 시골에서 놀 게 뭐 있어요. 진국도 지금 시골 가보면은 아주 그 깡촌이 많거든요. 네네. 그런 깡촌에서 애들 놀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끌고 다녔던 거지. 그러니까 계속 끌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그 녹처럼 됐던 것이 하나둘 뺏겨져 나가요. 뺏겨 나가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쇠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유물을 갖다 이 다루는 데다 보내요. 근데 이게 이제 한동안 잠자다가 곽대순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어요. 전달돼서 그걸 보고 나서 아 이건 옥이다. 그럼 이게 어디서 발견됐느냐. 그것이 이렇게 국가 고고학자에게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80년대에 이제 발굴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발굴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뭐 별거 없겠지 했는데 파는 곳마다 그냥 뭐 쏟아져 나와요. 진짜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이 땅 짓고 헤엄치기도 아니고 엄청 대량으로 예, 막 쏟아져 그냥 화면 나오니까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홍사 문화 발굴이 이제 전개된 거죠. 아유 뭐 유적 발굴사를 갑자기 유적 발굴사를 다 해주고 좀 간략히 뭐 또 이참에 정리해 네네. 주시죠. 예, 그 뭐 말씀하신 김에 다시 정리하긴 좀 못하지만 짧게 말씀드린다면
처음에 1906년에 적봉 씨의 도리유조라고 하는 사람이 인류학자가 일본의 인류학자가 들어가고요. 1908년? 1906년에 들어가서 8년까지. 아, 6년. 네, 8년까지. 도리류조는 우리 역사 그 왜곡하고도 관련 있는 인물이에요. 와,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1919년에 프랑스 고고학자인 에밀 리상이 신석기 유적 여러 곳을 또 찾아내게 되고요. 그리고 1935년 일본인들이 다시 고적 조사단을 만들어서 홍산 일대를 본격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런 하는 작업을 이렇게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가지고 다시 이제 중국이 이제 홍산 문명을 발굴을 시작하는데요. 1954년에 이제 발굴이 이제 적봉시 홍산 뒤쪽 지역에서 발굴됐다고 해서 홍산후라고 처음에는 해왔었고 나중에 이제 이걸 홍산 문화로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문화대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문화대혁명은 1966년부터 76년까지 일어나는데 이 사이에 71년에 아까 말씀하신 그 옥저룡, C자룡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발굴이 돼가지고 이제 깜짝 놀랄 사건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79년이 되어서 79년에 어디로 가면 여기 어디죠? 동산취, 요령성 액좌 동산취라는 객좌 동산취라는 곳에서 제사 유적지가 발견이 되고 여기서 임신한 여인의 소조 인물상이 출토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동방의 비너스다. 사실 이게 동방의 비너스라고 이제 뭐 그 여기서 명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듯이 서방의 비너스는 아시다시피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오스트리아 박물관에 있어요. 네. 이제 그것도 똑같이 이렇게 임산부거든요. 임산부의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징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육과 풍요를 상징하는 지모신을 상징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79년에 발굴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서북쪽으로 이제 조금 한 50km 정도 가니까 거기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하량 유적이 1983년에 요령성 건평현 우하량 유적지가 발견이 됩니다. 이 우하량 유적지가 발굴이 되고 보니까 이 발굴된 곳을 보니까 총묘단, 뭐 제단이라든지 신전, 무덤과 같은 유적들이 다양한 옷기와 함께 출토가 되어서 아 이곳은 초기 국가 단계로 이미 진입했다. 아. 근데 이게 5,500년 전이거든요. 5,500년 전에 국가 단계로 진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문물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옷기와 함께. 그래서 이런 것이 초기의 어떤 홍산 문명 유적의 발굴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뭐 쭉 그 홍산 문화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80년대 흑룡화라든지 그 위에 이제 소화서라든지 여러 문화가 발굴이 이렇게 되면서 홍산 문화가 더 다양해지고 더 다채로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여하튼 새로운 제5의 문명이라고도 불리울 만한 이 홍산 문화가 발굴이 됐는데 이 홍산 문화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일단은 이제 4대 문명보다 더 오래 됐고요. 일단 이제 연도 측정을 시기적으로? 해보면, 예, 네. 시기적으로 더 오래됐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뭔가 연도가 더 오래될수록 굉장히 미개한 그런 이제 상태일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쉽게 하는데 놀랍게도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총묘단. 그러니까 무덤, 신전, 뭐 제단 이런 문명의 요소를 갖춘 그런 문명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4대 문명보다도 더 뛰어나지 않나, 더 우수한 문명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산 문명의 출현 자체가 일단은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중국은 황하 문명이 자기들의 이제 원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황하강을 중심으로. 그래서 황하 문명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이제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원래 문명의 원 종주국이 되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1973년도에는 황하 문명보다 더 오래된 문명이 중국 땅에서 하나 더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장강 문명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양자강 중심으로 생겨난 문명인데 이걸 보니까 이제 뭐 황하 문명보다는 이제 적어도 한 500년 앞서고 이제 많게는 뭐 1000년이나 앞서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황하 문명이 원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 중국이 아 아니다 이제는 우리는 한족은 황하와 그리고 장강 두 곳에서 우리의 문명은 시작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원론에서 다기원론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뭐 사실은 여기까지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그냥 중국 문명이라고 하면 돼요. 네네네. 그냥 중화 문명이 한 곳이 아니라 두 군데에서 네. 시작됐다라고 하면 네네.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요하 문명이죠. 왜냐하면 만리장성이 있잖아요. 네. 만리장성의 안쪽은 중화 문명으로서 또 그 화하족이 활동하던 곳이다라고 스스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만리장성을 친 거는 뭐냐면은 뭐겠어요? 만리장성 그 장성 바깥에는 다른 오랑캐다 이거죠. 자기보다 그렇죠. 문명이 미개한 오랑캐가 살고 있는 곳이고 그들이 이제 침입을 하니까 막는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그 만리장성은 쌓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네. 북방민족, 그렇죠. 북방민족의 침입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만리나 되는 그 장성을 다 쌓고는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만리장성 안쪽으로는 뛰어난 우리 중국민족 그리고 만리장성 밖으로는 미개한 오랑캐들. 그래서 뭐 이제 동서남북으로 다 오랑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중국의 그런 화하족 외에는 뭐 동이 동쪽의 오랑캐 그리고 그렇죠. 북쪽의 오랑캐는 북적 남만 서융 네.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을 전부 다 오랑캐라고 이제 지칭을 했었죠. 네네. 그런데 네. 예 만리장성 바깥에서 이 황하 문명보다 훨씬 발달되고 훨씬 오래된 그런 문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홍산 문화다. 그렇죠. 요하 그렇죠. 문명이다. 이게 네, 진짜 반전인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 문명을 끌어안지 않으면 이 문명에서 모두 영향을 받은 것이 자기네 문명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이 요하 문명을 우리의 어떤 문명을 끌어안아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오랑캐라고 했던 문명, 오랑캐의 문화를 끌어안아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좀 전까지는 황하 장강 이 다 기원론으로 이렇게 했다면은 그다음에 뭐냐면 다민족 기원론 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홍산 문화의 어떤 정치성을 밝히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하시하고 이렇게 깔봤던 그 민족보다 자기들이 훨씬 우위에 있다고 항상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 홍산 문화를 통해서 위치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황하 유역의 문화보다 지금 요소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장강 유역 거기서 더 오래된 유역들의 속속들이 발굴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처음에 잠깐 얘기했듯이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제일 연대가 뒤진다 이거예요. 네네. 근데 홍산 문화는 다른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더 오래됐거든요. 1000년 이상 앞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우리 이 중화 문명의 뿌리로 삼아서 전 세계의 어떤 자긍심으로 삼아야겠다. 그런 의도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종교수님께서 황하 문명은 한 기원전 2500에서 3000년까지 잡는다라고 하셨는데 황하 문명을 진짜 길게 잡으면은 진짜 오래 전으로 잡으면은 뭐 4500년 뭐 네, 4000년 뭐 이렇게 얘기까지도 해요. 근데 이 이제 홍산 문화는 어떤 거냐면 홍산 문화 지역에 그 요서 지역에 한 6~7개의 문화가 동시다발적으로 80년대에 발굴이 됩니다. 근데 그 문화권의 연도 측정을 해 보면은 기원전 7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서기전 7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니까 박신님 말씀대로 거의 9000년까지 네. 거슬러 올라가는 놀라운 문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끌어안아야 되고 중국의 문명으로 둔갑을 시켜야 되니까 결국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만리장성이 한반도 내까지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홍산 문명의 영역권이 결국에는 중국의 이제 고대 중국의 영역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만리장성도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오만리 장성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길게 이렇게 네. 해놨고 그리고 이 요하 문명의 발굴 때문에 궁극에는 동북공정을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다. 그렇죠. 궁극에 우리가 얘기하는 동북공정이라는 것은 결국 동북 지역의 역사를 갖다 왜곡하는 공정인데 네. 그 공정을 하게 된 게 결국 요하 문명론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그들의 어떤 역사로서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 공정들을 시작을 했다. 그 공정이라고 하는 게 뭐 하상주 단대 공정 그리고 중국 고대 문명 탐원 공정 동북 공정이라고 하는 여러 공정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중화 문명이 요하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요하 문명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중국의 이제 역사 이런 공정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동북 공정만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동북공정도 뭐 고구려 정도 뺏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잘못 알고 있는데 동북공정에 선행된 공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위험한 이웃들 중국 편에서도 다뤘었는데 그렇죠. 네. 하상주 단대공정이라는 거 뭐냐면 사마천 아시죠? 네. 붓질의 대가. 네. 그 사마천조차도 포기를 했었어요. 하상주 연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중국은 하상주 단대공정을 통해서 하상주의 연대를 정확하게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나라의 그 연대가 어떻게 되냐면 기원전 한 2070년 정도로 시작을 해요. 근데 하상주 전에 누가 있었다고 이제 전해지냐면 지금은 뭐 신화와 전설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삼황오제와 요순이 있었잖아요. 삼황오제. 예, 네. 삼황오제와 요순 시대. 네. 삼황오제와 요순 시대까지도 아 이것은 신화와 전설로 우리가 이제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역사화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 고대 문명 탐험 공정인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중국은 하상주까지 이제 역사를 딱 세워놨단 말이요. 그리고는 그 전에 있었던 삼황오제, 요순까지도 역사화시켜서 결국에는 그게 이제 중국의 역사가 1만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요순이라고 했는데 요인금에 그 유적이 있어요. 도사 유적이라고. 네. 도사 실제? 예. 수도는 평양. 평양? 예, 원래 평양, 수도가 평양이에요. 요인금의 나라가 이제 당요라고 하죠. 네네. 당의 이제 요인금이고, 거기가 이제 도사 유적이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상주 유적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은 원래 서주 시대부터만 연대가 이제 명확했어요. 네. 서주 시대. 그러니까 주나라 때부터가 연대가 명확했는데 그 중에 상나라하고 하나라 때가 언제냐를 명확하게 이렇게 밝히게 되고 그리고 요인금의 유적까지 찾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이것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삼황오제 시대가 사실은 그거가 이제 요한 문명 시대하고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역사 연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끌어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상주 단대공정 그리고 탐험공정을 통해서 자국 역사 키우기를 완성을 지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결정판이 바로 이제 요한 문명론이거든요. 네. 이러한 역사를 입증하는 그런 이제 문명, 유물이 발굴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요한 문명은 중국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자국 역사 키우기는 끝났으니까 이제 주변국 역사를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동북공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 고대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뭐 부여, 발해 이런 이제 역사들을 우리가 대륙을 누비고 만주 지역을 그리고 요하 지역을 우리가 누비던 그런 고대 역사들을 중국은 지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우고는 결국에는 그 단군이나 주몽이나 뭐 해모수 같은 인물들이 전부 다 황제 헌원, 중국의 시조인 황제 헌원의 후손이었다라는 이제 논리들을 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역사 프로젝트 시행을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일제 시대 때도 겪은 바가 있잖아요. 일제 시대 때도 이제 나라의 그런 국가 프로젝트로 조선사를 말살하고 일본어로 쓴 조선사를 편찬한다. 이렇게 해서 일왕의 명령으로 조선사 편수회를 했듯이 이것은 중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역사를 이제 말살을 시켜왔다는 거죠. 사실은 이 주장이 맞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황제 헌원이라고 하면 중국의 시조로 이제 여겨지는데 황제 헌원이 활동하던 활약 무대가 어디냐면 하남성이나 하북성이에요. 하남성, 하북성. 하라고 하는 건 뭐 황하 남쪽, 황하 북쪽 뭐 이렇게 해서 하남성 하북속인데 이거를 갖다 어디로 하면 그 황제가 어디서 활동했냐? 처음에 요하 지역에서 활동했다. 이렇게 그쪽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놓고 요하일 때는 원래 중화민족의 시조라고 하는 황제의 영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의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전부 다 수많은 논문을 통해서 요하 문명을 전설적인 인물인 황제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황제와 연결을 시키죠. 그러면 이 요하 문명론이 뭐냐면은 황제 헌원이 뿌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로 여기에서 나타났던 고조선의 뭐 예맥족이라고 하는데 흉노, 조선족, 여진족 모든 고대 민족이 황제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구려도 황제의 후예고 고조선도 황제의 황제 헌원의 후예가 된다. 후손이 된다. 이렇게 되는 작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제가 약간 솔직하게 디테일하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조금 있긴 한데 여하튼 이 홍산이라는
이 요하 지역에서 어떤 문명이 나왔다, 발굴이 됐다. 그런데 그게 길게는 9000년 전의 문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가 발굴이 되니까 중국 당국에서 보기에는 어? 이거 우리가 만리장성 밖에 있는 오랑캐라고 욕했던 곳에서 9000년 전 문화가 나왔어? 이러면서 갑자기 자기들 문화의 뿌리라는 뭐 사망오제, 요순, 황제, 헌원부터 해서 그 9000년 전 문화에 막 끼워 맞추기를 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 문화가 실제로 발굴이 됐으니까. 그렇죠. 예. 그 유물, 그 유적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어떤 문헌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당시 연대로 봤을 때는 황제 헌원 시대가 이제 하면은 그쪽 요하 좀 맞으니까 거기를 좀 맞춘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또 사기 세근에 보면요. 황제는 유흥국 군지자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황제는 뭐냐면 유흥국의 자손이다. 뭐 이렇게 후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유웅국 있잖아요. 네네. 곰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곰 발바닥도 나오고 곰에 관한 그런 어떤 곰 토템에 해당되는 유물들이 막 나와요. 아. 나오니까 이거를 갖다가 황제와 연관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연관시킬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연관을 시켰다. 근데 결국 이제 그런 연결고리가 실제로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좀 억지스러운 거죠. 그런 끼워 맞추기가. 아,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의 연결고리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역사라는 걸 문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유물, 유적, 그것을 입증할 만한 유물 유적이 있어야 되는데 자, 홍서 문명이 딱 발굴이 됐어요. 근데 이게 거의 뭐 기원전 7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니까 네. 보니까 중국은 그때가 신화와 전설의 시대인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사망오제 시절인 거죠.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건 사망오제나 요인금, 순인금이 신화 속의 인물이다, 뭐 없었던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네. 실존했었고 다만 이 문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중국은 그 문명의 주인, 거기에 해당되는 인물이 등장을 해야 되고 그것이 신화가 아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인물들을 실제로 존재했었다, 이 연대 설정을 하는 그런 이제 역사 왜곡 공정들을 해왔다는 겁니다. 약간 패턴으로만 보면 우리는 단군을 자꾸 실존 인물을 신화의 인물로 자꾸 바꾸는데 이 지금 중국에서는 사망오제를 신화인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화인데 실제로 자꾸 이렇게 바꾸는 그런 형태인 거죠. 이분들은 실존했었던 인물이라고 이제 추측이 돼요. 근데 이제 존재했었던 인물인 거죠. 근데 이 문명의 주인은 아니었다. 사실은 뭐 사마오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배달국 때 그 중국 쪽으로 파견했던 그런 신하들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이 서주 이전의 기록에는 어쨌든 지금의 북경 이북 이동, 지금의 동북 지역, 그네들 얘기한 동북 지역, 우리가 얘기하는 만주, 여기에 대해서 이 지금 이 중국 한족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그 민족이 없어요. 전부 오히려 이제 우리 이 삼국유사라든가 그런 기록 속에 남아 있지, 중국 기록에 남아 있죠.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황제 헌원 얘기를 했는데 전통적으로 황제 헌원이 활동하는 영역은 뭐냐면은 지금의 이제 하남성 정주나 개봉 그쪽 아니면은 지금의 산서 남쪽의 운성시라고 했어요. 거기나 그 부근의 섬서성 그쪽을 이 황제 헌원의 중심지로 거론했지 홍산문화 발견 전까지는 황하 유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황제 헌원의 그 이 근거지가. 근데 홍산문화 발견과 더불어 갑자기 이 북경 위쪽으로 확 날라올라온 거죠. 상당한 그 내공이죠.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그 홍산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하튼 자기 어떻게든 그 자기들의 민족의 뿌리로 이렇게 세팅을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외국 식민사학자들은 이 홍산 문명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발굴이 됐을 때, 그때는 제대로 된 논문이 나왔다고 봐요. 1985년에는 이민 선생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뭐를 하냐면은, 홍산 문화는 동이족 문명이다.
라고 네. 하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1985. 발굴 초기에. 85년에. 그렇죠. 동이족 문명이고 이들은 조이족으로 여겨진다. 조이족. 조이족. 동이족 중에서 구이 중에서 세조자를 써가지고 세 토템을 가지고 있는 조이족이라고 보여진다. 뭐 요 정도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딱 하나 나왔다 그래요. 논문이 딱 하나 나오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런 논문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이건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압력을 받았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겠죠. 큰 그림이 그려진 그렇죠. 거죠. 그리고 네. 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논문은 황제로 맞춰진 겁니다. 이렇게 맞추고 있었던 거죠. 그때 지금 질문하신 건 뭐예요? 네. 우리는 뭐 하고 있었냐? 네, 그렇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 홍산 문화에 관해서. 네. 근데 진짜 중국이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임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좀 전해지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은 1985년도에 주무즈 문화공보부 장관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당 최고 지도회의 연설 중에서 이러한 이제 발언을 했다고 알려집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무즈가 뭐라고 했냐면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 우리 중국인들은 한국인의 후손이 되며 지금 중국의 영토는 원래 한국인들의 땅이란 주장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 중국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홍사 문화를 세계 고고학계에 밝혀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우리가 새로운 전략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중국 문화는 복합 문화다라는 전략으로 임하자. 복합 문화다. 네. 그래서 이제 서남공정을 하잖아요. 서남공정은 뭐냐면 티베트도 원래 중국 민족. 그리고 서북공정, 위구르도 원래 중국 민족. 그리고 동북공정을 하면서 홍사 문명도 사실은 중국의 한족의 문명이다. 이런 이제 전략으로 새롭게 임하자라는 것이 이제 전해져 오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중국에서 그런 논문이 하나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이제 중국의 전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 그럼으로 해서 이제 중국을 좀 더 얘기하시면 아, 그래요? 네. 네네. 처음에는 황제의 자손이다 중국은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1980년대 들어서 염황지손이다. 염제 신농과 황제 헌원의 자손이다라고 하면서 동이족의 조상 중에 한 분인 염제 신농을 끌어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1992년부터 97년까지 중화삼조당이라는 걸 지으면서 중화삼조 거기에 염제 신농 그리고 황제 헌원 치우천왕을 거기다 이제 끌어당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치우천왕까지 해서 염황치 자손이다. 이렇게 해서 동이족의 어떤 선조들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도 바로 이 공정과 여러 가지 공정들과 함께 진행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 고고학계 대부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소병기라고도 하고 수빙치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동이족을 끌어안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요하 문명이라는 것은 한족도 있었지만 동이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문화를 완성해 나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내내 동이는 동쪽의 오랑캐다. 그렇죠. 미개하다. 야만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제 와서는 이 동이의 문화를 고스란히 중국 걸로 흡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자기네 조상으로 만들고 동북공정으로서 그것을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근데 이분은 이제 문화 전수 경로를 밝히신 분으로 유명해요. 이분이 이제 Y벨트를 이제 주창을 하셨는데 연대적으로 보면은 황하 문명이 제일 이제 좀 뒤지는 거죠. 결국 문화의 그런 이제 전수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북방의 초원 문화 그리고 지금 밝혀진 홍사 문명 여기서 이 두 군데를 머리로 해서 결국에는 황하강 유역의 앙소 문화, 황하 문명이라고도 하죠. 황하 문명적으로 전 문화가 전수되었다. 그래서 그 문화 전수 경로를 Y벨트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동이가 사실은 우리의 조상이다. 동이가 사실은 이제 중국의 조상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결론을 내리는 거죠. 예. 그 1963년에서 1965년도에 조중 고고 발굴대가 만들어져 가지고 예, 만주 일대에 고적 유적 발굴을 들어가요. 저기 북한하고 중국하고 뭐냐면은 왜 북한하고 그 발굴 들어갔냐? 말장성 이북부터 이 만주는 원래 조선 땅이었다는 인식이 이 중국 이 정치가들 머릿속에도 이미 형성이 돼 있었어요. 주울레 총리라든가 뭐 그런 분들이 주울레 총리 같은 게 이제 중국의 영원한 총리라고 이제 칭송받을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제 주울레 총리가 조중 고고 발굴 때 때문에 크게 노해가지고 북한하고의
역사 발굴을 중단해 만주에서.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고조선하고 관련 있는 유적 중에 하나가 이제 요동반도 이제 정가화자 유적이라든가 요서의 남창근 유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발굴했는데 두 국가 간 합의가 뭐냐면은 이거를 합의 없이 발표하지 말자 했는데 북한 학계에서 이거를 고조선 문화로 확 발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중국의 정부에서 놀래가지고 줄레 총리가 거기서 화를 엄청 냈다래요. 왜냐면은 이거는 원래 거기가 고조선 영역이었다고 인정했지만은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겠다. 또 남한에서 그걸 보고서 상당히 반응이 엄청 뜨겁게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줄레조차도 그것을 보고서 북한하고 발굴을 끊고 그러면서 이걸 중국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 그 언제예요? 1963년에서 65년에 그 발굴을 같이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북한에서 이것이 고조선 유적이다 하고 발표하는 고 나서 실적인 동북공정의 시작이 된 거죠. 아. 보이지 않게. 더 이상 북한하고 공조를 해서 발굴하는 작업은 하지 않고 그렇죠. 자기들 네네. 독자적으로. 아, 네.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숨겨진 이야기도 있어요. 거기. 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는 그러니까 중국이 아 이게 역사의 문제들을 이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어? 너무 이것도 아량을 베풀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강력한 그 경계심을 갖게 된 거죠. 네네. 거기서.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네. 이제 두 가지로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네. 우리 주류사학계의 주장과 네. 그리고 우리의 이 홍산문화에 대해서 보는 어떻게 보면 민족사학의 입장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예. 먼저 홍산문화는 우리 문화라고 하는 주장들을 몇 가지를 한번 볼게요. 그럼요. 네네. 먼저 그 뭐 대표적인 분이 우실하 교수님이죠. 네. 우실하. 예, 우실하 교수님인데 네. 우실하 교수님은 이 홍산 문화 요하 문명은 공통의 시원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형적인 북방 문화이고 이것이 한반도로 해서 일본으로 이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동북아시아의 시원 문명 뿌리 문명인과 동시에 주요한 세력들은 몽골, 만주, 한반도, 일본으로 이어지는 북방 문화 계통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공통의 시험 문명으로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의 문명으로만 하면 조금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쪽으로도 내려갔고 중원으로도 내려갔고 영향을 줬고 한반도 쪽으로도 이렇게 연계가 있으니 공통의 시험 문명으로 하자 뭐 이런 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요하 문명의 주인공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증명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해연안 문명이라고 정명을 했던 이형구 교수님은 요하일 때는 우리 민족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그 범위도 요하를 훨씬 벗어나서 요동반도 한반도에 이르는 발해연안 벨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해연안 문명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홍산 문화는 우리 문화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우리 또 복기대 교수님. 네. 예, 중국, 랴오닝대와 또 지린, 길림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신 이 복기대 교수님 같은 경우도 홍산문화는 홍산문화의 하가점 하층, 위영자 문화 같은 경우에는 고조선 시대의 문화로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요한 문명은 우리 문명이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권태현 충남대 명예 교수의 경우에도 이곳이 뭐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고대 일본에 이르기까지 동일계 고대 한민족이 동일계 민족에 의해서 동일한 문화권을 그렇게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실하 교수님이 중국에 있는 이런 요하 문명 학술대회를 뭐 몇 년간 매년 참석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학술대회에 오는 한국 교수가 단 한 명도 없다. 한국인 교수 관심도 없다. 관객도 없다. 한국인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홍산 문화가 어떤 문화 문명이 나타나면 그거를 연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예 우리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무관심한 것이 사실 우리 주류사학계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주류사학계의 입장이 그렇죠. 결국 어떤 얘기를 할지 좀 그림은 그려지는데 주류사학계에서는
이 홍산 문화는 우리 문화와 전혀 별개의 것이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유목 문화, 유목 민족의 문화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편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 만주 자체가 우리 역사 영역이 역사 영역이라고 하는 생각을 안 갖는 거죠. 그리고 애써 외면한다고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뭐 가령 뭐 송호정 교수라고 하면은 요서 지역의 문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용이나 동호 거다. 산용 동호 동쪽 오랑캐 산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건 고조선과하고 별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요동까지를 이 고조선 문화권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요화를 넘어서는 것은 안 된다 한마디로. 그걸 넘어서면은 유사 사학이고 뭐예요? 사입이 사학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을 건너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 것으로서 이제 네. 뭐냐면 이 홍산 문화에 대해서 워낙 뜨겁잖아요. 네. 국민적인 관심이 뜨거운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차갑게 하기 위해서 그 반론을 내세운 분이 이제. 뭐 숭실대 사학과의 김정열 교수라든지 그 사람이 이제 한성백제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홍산 문화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요. 네. 홍산 문화에 강의해서 그 중국이 그렇게 왜곡한 거다. 거기는 뭐 뭐냐면 국가 단계가 아니다. 예? 권력자가 있는 궁전이나 신전이 발굴된 적도 없고 발견될 확률도 높지 않다. 사실은 이것도 근데 이거 사실 자체가 말이, 아닌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발굴하고 있는 곳이 홍산 문화가 그 발굴하고 있는 곳이 천 곳이 넘는다 그래요. 그 유적지가 천 곳이 넘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하량, 우하량의 16지점이 있잖아요. 그 16지점 중에서 지금 발굴돼서 도록이 나온 게 4지점밖에 안 돼요. 4지점.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 다 발굴을 해보면요. 거기에서 뭐가 나올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발견될 확률 어떤 미래적인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결국은 뭐냐면 홍산 문화가 우리와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에 이런 뭐 논문이라든지 이런 주장을 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모든 유적들은 딱 우리 한반도 내에 있어야 된다는 입장인가요? 그리고 그러면? 오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오래돼서도 그들이 안 되고, 주장하고 있는 게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단군 신화잖아요. 단군 신화고 우리가 이제 뭐 삼국유세나 동국통감에 보면은 BC 2333년에 건국했다라고 하지만 그 지금 사학계에서 그거를 그대로 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동북아 역사지도 첫 페이지에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동북아 역사지도의 첫 장이 뭐냐면 BC 10세기부터 고조선 지도예요. BC 10세기? 그건 뭐냐면 원래 BC 2333년에 건국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10세기부터의 지도가 맨 첫 장이에요. 그 뭐 독도가 없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첫 장에 그려놓은 게 우리 역사가 10세기부터를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도에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요소 지역이 아니라 고조선은 진짜 요하를 넘지 못하는 그 지역만 고조선으로 이렇게 지도로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고구려가 우리 민족이라는 거는 인정을 합니까 그 양반들이?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긴 하는데 요즘에 그 방통대 역사 교재라든가 네. 일부 교재를 보면은 그 고구려가 예, 900년설이 있는데 네. 그거를 어디다 연계시키냐면은 뭐지 현도군. 현도군 그러니까 그 우리가 배운 한사군 중에 하나 현도군의 네. 고구려현 거기다 연결시켜요. 이게 한마디로 이 중국의 동북공정에 완전히 완전 예, 부합하는 예, 그렇죠 부합시키는 와. 그런 논리로 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식민 사학을 넘어서 이제는 중국 동북공정 사관으로 이 전향하고 있지 않나 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나는 그냥 툭 던진 말 설마 그 정도는 아니겠지. 라고 해서 툭 던진 설마가 말인데 사람을 와. 잡고 있어요. 야. 저도 그 방통대 교재 봤거든요. 얼핏 봤어요. 근데 한사군을 그렇게 자세히 설명한 교재는 저는 처음 봤어요. 요즘은 교과서에서도 거의 안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식민 사학이라고 하지 말고 뭐 매국 사학이라고 하자. 아, 매국 사학이 맞지. 우리가 식민 사학도 어떻게 보면 이 점잖은 표현이다. 네. 그래서 매국 사학이라고 부르자. 아, 매국 사학 맞아. 뭐, 자기들도 그렇게 뭐 스스로 아니 근데 그렇게 불러달래요? 진짜 근데? 뭐? 근데 그... 자기들이 그렇게 부르도록 만들고 있다는 얘기지. 아니, 자기 스스로 부르면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홍산 문명에 대해서 홍산 문화가 우리 것인지 아닌지 중국의 것인지에 대한 집착과 논쟁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네. 그 굳이 뭐 우리 것이면 뭐하냐. 그러니까 이것은 뭐 사실이나 진실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아이 그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 거대한 땅덩이 그 옛날에 있었으면 뭐하게 그 뭐 이렇게 축소된 역사 그게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리도 아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교수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것인지 아닌지 중국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은 다 집착이다. 아, 네. 참선하시는가 봐요. 네, 아, 예, 예.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놓으면 뭐 누가 집어가든지 말든지 네? 나는 그냥 알몸으로 있겠다 그 얘기네. 그러면 우리 국사학계가 그냥 편안하게 밥 먹고 살 수 있다 얘기. 아, 한마디로 연구를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고. 결국 이 홍산 문화의 어떤 그 근원을 그 유물 유적들을 해석하고 또 그 실체를 확인하는데 환단고기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 홍산 문화를. 이 만리장성 바깥에서 나왔던 이 요하 문명 이 문명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헌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문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삼국유사, 삼국사기도 아니고 삼국유사에는 고조선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 그리고 환단고기에서 하는 그 활동 무대 그리고 그 연대 그걸 봤을 때 이 환단고기로서만이 이 지역에 9000년에서 그리고 고조선 시대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 뭐 4000년인가요? 그때까지의 그 역사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그 유물 유적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 동이족 한민족과 연관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뭐 확연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사 문화가 넓게 봤을 때 그 전체를 이제 홍사 문화라고도 하는데 이 홍사 문화가 시대별로 분류를 해봤을 때는 거의 한 8개 군의 그런 문화가 집단적으로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BC 7000년부터 BC 1500년까지 그 상고사를 완전히 다 아우르는 예, 그 고대사를 이제 유일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문명이 발굴이 된 겁니다. 이런 이제 상고사를 제대로 드러내주는 것은 사실은 환단고기가 유일한 사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맞는 나라를 제시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우리 삼국유사에도 나오잖아요. 신씨 나오고 단군조선 나오고 뭐 소급해 가면은 황국까지 네. 왜냐하면은 이게 최대 9000년까지 간단 말이에요. 네. 지금부터 9000년 전까지 그러면은 환단고기에서 얘기하는 1만 년 역사 뭐 거짓말이 아니라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고고 발굴 성과로 인해 가지고 네. 결국 이 홍산 문화를 해석하는 유일한 사서가 환단고기라는 얘기인데 환단고기를 네. 뭐 제껴놓고 얘기하자 하면은 네. 삼국유사 가지고 얘기해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우리 주류 사학계 특히 고대사 사학계라는 인간들은 어떤 역사의 단서가 보이면은 그걸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외면하고 회피하고 거기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뭐 이렇게 그 역사의 가로서의 의미를 저버리는 그런 그 태도를 취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단고기뿐만 뭐.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삼국유사로도 충분히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렇게 그렇죠.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삼국유사와 환단고기로 살펴보는 상고사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고사는 삼국유사와 환단고기로 복원할 수 있다. 삼국유사만으로도 그 맥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주류 식민 매국 사학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홍산 문화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홍산 문화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